자, 받아보죠. 사랑합니다, 시청자님. 사랑합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네. 아유, 사랑합니다. 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어떤 종목이세요? 예, 삼성전자. 야, 모두가 82,000원에 40%요. 어우, 알겠습니다. 단가가 좀 높으시군요. 오늘 잘 전화 주신 거예요. 네. 야, 8층에 네. 계셨으면은 얼마나 지금까지 속상하셨겠어요. 그럼 지금 6층이군요. 오늘 한 4% 그야말로 급등을 했지만 좀 아쉽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건가, 희망이 있지 않을까? 라는 이런 생각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. 언제 사셨어요? 예, 한 몇 개월 됐어요. 그러셨군요. 근데 이제 그 예, 뒤로는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. 1년 정도. 그렇죠. 예. 근데 8만 원대니까요. 근데 계속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예. 요즘 이제 인자사 좀 계속 밑바닥이 빠졌고 지금 이제 올라가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그중에서 한 20% 손절을 해 보고 싶은데 예. 얼마쯤에서 손절을 20% 했으면 쓰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. 아, 알겠습니다. 비중을 20%는 덜어내고 싶으시다는 거죠? 예, 손절, 야, 대충. 예. 알겠습니다. 아니, 저희는 또 잘 알려드려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. 또 이 종목 전문가는 거의 평생을 삼성전자를 네. 따라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전화 잘 주셨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드디어 본 종목 나왔습니다. 삼성전자, 어떻게 할까요? 짤 단기적으로는 6만 5천 원이고, 장이, 나스닥이 좀 어느 정도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, 기술적으로 저분이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1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딱 오는 가격을 보면 기술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손절매를 하는 자리는 삼성전자는 7만 원입니다.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보통 기사 나오는 거 보면 5만 전자, 6만 전자, 7만 전자, 8만 전자 이렇게 얘기하죠. 9만 전자의 삼성전자는 1일천하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8만 5천 전자로 6개월 이상 버텼습니다. 그래서 매수하신 지점을 보면 기술적으로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이런 스타일이죠. 그래서 여기서 한 사이클이 끝났고 얘가 사이클이 끝나려면 여길 찍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6만 5천 원이거나 7만 원 부근이란 말입니다. 근데 이제 예. 주식시장이 최근에 27일 가까이가 올라왔고 사이클상 주식시장은 32사이클 동안은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는 걸 바탕으로 보면 거기까지 갔다가 눌림이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장이 여기서 나스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뭐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6만 5천 원대 한번 조금 그러니까 한 번에 팔고 싶으면 6만 5천 원과 7만 원 중간이면 6만 7천 5백 원. 6만 7천 5백 원 언저리에서 절반을 덜어내시면 되고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으면 6만 5천 원을 넘어갈 때 팔고 싶었던 거가 만약에 50이다. 그러면 25를 여기서 팔고 또 며칠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또 상승세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한 6만 8, 9천 원대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거기서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반만 팔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 주식을 비중을 많이 줄일 걸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가 7만 전자 소리 나오면 분명히 장 조정받을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얘가 6만 5천 원, 뭐 6만 2천 원으로 밀린다. 거기서 다시 사는 거죠. 거기서. 그렇게 하고 8만 원까지 갖고 가면 이분은 8만 원에 물렸지만 이걸 너무 빨리빨리 하시면 안 돼요. 제가 얘기해드린 방식을 쓰시면 그 방식을 쓰면 먹고 나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7만 전자까지는 7만 전자까지는 계속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시청자님. 가격대 다 기억하셨어요? 예, 그건 마지막으로요. 예. 기다리면 8만원까지는 가겠습니까?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. 그렇게 되면 8만원까지. 삼성전자가 8만원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, 예. 삼성전자가 8만원을 간다는 얘기는 종합이 400을 간다는 얘기거든요. 안 돼요. 못 가요. 대신 7만원대까지는 가능하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자. 고맙습니다. 예, 해결되셨죠? 예, 고맙습니다. 네, 수익 내고 나오십시오. 예, 사랑합니다. 예, 네, 사랑합니다. 시청자님.